온 이렇게 우리가 지구라고 하죠. 우리 육신이 힘이 빠지고 맥이 빠져버린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괴로움이 많았을 거예요. 외롭고 너무 안 된 분들, 잘 된 분들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물론 나는 잘 되고 있는데 1970년생, 네. 54세가 되신 개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아 예, 저 피디님 꼼꼼하시니까 제가 말씀 잘 드려야 돼요. 네, 네 54세 경술생 분들이죠. 54세 경술생 분들은 좀 외로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되시는 분들 이게 뭐 아니면 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손바닥 안가 바뀌다. 잘된 분들은 굉장히 잘 되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 분들도 예 있으시고, 근데 안 된 분들은 너무 처절하게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네. 예, 그렇듯이 하나가 발목을 잡으니까 온 이렇게 우리가 지구라고 하죠. 우리 육신이 힘이 빠지고 맥이 빠져버린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괴로움이 많았을 거예요. 외롭고 너무 안 된 분들. 잘 된 분들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물론 나는 잘 되고 있는데 예, 이런 반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가정적으로도 행복하고 우리 애들도 잘 돼, 자식도 잘 되고 내 하는 사업도 굉장히 잘 돼. 예, 이렇게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혼이라든가 이별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큰 흠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나 살다가 아니면은 헤어질 수도 있지 뭐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만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하여튼 이별수는 갖고 계신다고 봅니다. 일분용사를 못하고 살아가시는 네. 분들 좀더 많겠네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요 굉장히 그 기가 왕하고 사람이 똑똑해요. 머리가. 네네네. 네, 머리가 똑똑해요.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머리 익으면 익을수록 이렇게 내실이 튼튼한 사람은 이렇게 내실 튼튼하게 차 있는 사람들은 나서지 않고 고개를 숙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받쳐주는 거. 아니까 받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예, 그런데 예.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혼자 단독적인 행을 많이 해요, 행동을. 예, 단독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왜냐하면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혼자 돌아가지 않아요. 똑똑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종이짝, 벽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듯이 나는 잘한 거 있지만 이 사람의 부족함이 또 나를 받쳐줄 수도 있어요. 돋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마주잡고 가는 게 좋다. 사업이나 일이나 우리가 예, 합적으로 궁합적으로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예, 맞춰서 쌍두마찻격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옆에서 채워주고 옆이 좀 부족한 부분은 내가 받쳐주고 하면서 같이 의기투합을 잘하는 게 좋아요. 우리 전쟁도 그렇잖아요. 혼자 네. 치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 경제도 혼자 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라도 이렇게 대통령도 우리 윤 대통령도 혼자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삼부요인들이 이렇게 싹 받쳐줘야 나라 경제가 살아나듯이. 그래서 개인적인 우리 한 가정을 봐도 그래요.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고 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 자식들도 같이 아버지한테 힘을 줘야 되고 어머니한테 따뜻한 마음이나 힘을 같이 더불어 가야 예,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술생 분들이 예를 들어 독단적인 행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내려놓으시고 같이 더불어 가시는 방법을 조금 이제 예, 예, 나한테 그 힘을 써가면서 같이 가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선생님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좀 많이 이분들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제 이 인간적인 거나 말의 부딪힘, 사람과의 예, 부딪힘 이게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사업이라든가 어느 하나의 목적을 딱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됐는데 여기 얘기가 안 돼가지고 내가 오장이 뒤집어졌다. 정말 너무너무 짜증났어. 생머리결 뽑힐 것 같아.
이럴 정도로 아주 분통이 났을 정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억울한 좀. 그렇죠. 어. 그 이게 이게 너무 반듯하면 그런 거예요. 어. 이 벽을 허물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걸 허물고 저걸 가져야 되는데. 예,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그다지 그 외에 잔잔한 면에서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크고 작은 면에 예, 높낮이가 인생에 높낮이가 있듯이 어, 물론 그런 과정은 다 있죠. 그러나 작은 거는 이분들은 사소한 거는 별로 그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아요. 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갭년에 이분들은 좀 움직이면 괜찮을까요? 굉장히 아마 경술생분들 움직임이 활발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봄이 파릇파릇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하면서 괜시리 마음이 바빠지고 또 아지랑이 아롱아롱거리고 이제 개나리 피기 시작하면 굉장히 마음이 흥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분들은 그와 동시에 운기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내려오는 운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좀 일이 많아진다면은 자연스럽게 금전운적인 부분도 좀 올라가는 걸까요? 선생님? 그렇죠. 이분들이 진짜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인생일 때 쉬운 네 살이. 그렇죠. 왜냐하면 인생일 때를 전자 100세 시대를 두고 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분들의 목적이나 일적인 금전적인 목적 있잖아요. 이러고자 나는 몇 살까지 딱 이거 정점을 찍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올 수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 시기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술생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운에 부딪히잖아요. 운기에 부딪히고 예를 들어서 나에 부딪히다 보면은 될 일도 안 되고 꺾여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순환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환을 소통을 잘 하시라. 막히면은 정말 여기서 추풍낙엽 실세가 되니까 그 순환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분들은 어떻게 이분들이 좀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이 말년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더 정말 저 경제에 오를 수 있는 나의 정점, 나의 목적 달성.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50억 부자가 될 거야. 5억의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올해 그거를 채워가는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 갈 수 있으시려고 목적 달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순환을 잘 하셔라. 운기의 순환이라든가 우리의 육체적인 체질의 순환, 기의 흐름 이거를 잘 발동을 받아 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이분들에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경술생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인 제가 운의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개인적인 차가 달라요. 사주 팔자 쌍둥이다 하물며 다른데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의 운기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상담을 하시고요. 이분들은요 정말 상담하시면 상담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